8월 1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0일 조국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다 순국한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의 대전현충원 이장을 11일 오전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 강북구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된 백정현, 현이평, 김찬원 지사 등 한국 광복군 선열 17위입니다. 이번 수유리 광복군 합동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이장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2일과 13일 국민이 광복군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국민 추모 참배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4일 서울 현충원에서 한국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을 거행한 뒤 대전 현충원으로 봉송해 안장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육군정보학교가 미래전의 대표적인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전자전과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 영군 전문가들과 북한군 전술 및 전자기전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미래 전장 환경과 북한군 발전 추세를 고려한 북한군 전술 변화 연구와 북한 위협 대비 아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대전 양상과 북한군 무기체계 발전 추세와 훈련을 고려한 비대칭 구체화, 육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발전 방향과 미 육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수행 개념 등 전자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의도 이뤄졌습니다. 육군 50보병사단이 지난 10일 6.25전쟁 다부동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 발굴 개토식을 경북 칠복군 가산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거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낙동강 방어선 전 지역에 총 공세를 시작한 북한군 5개 사단의 공격에 맞서 국군 1사단과 미일 기병사단이 지켜냈던 격전지로 전쟁 당시 한미연합작전이 최초로 펼쳐졌으며 학도병과 민간인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했던 곳입니다. 사단은 발굴 지역 일대 탐문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 수집 및 전사 분석 등을 계속한 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6주간 장병 100여 명을 투입해 가산면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